프랑스로 시작할게요. 우측에 있는 프러시아 군을 일단 보고, 아 프랑스 군 보고, 후방에 있는 변경 세 부대. 보내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흉각 기병을 보내줄까요? 흉각 기병이요? 아니요, 흉각 기병은 여기서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로 보내드릴게요. 용기병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오, 이 경보병 맞네. 근데 임의 은근히 예나전투 원 때보다 더잘 맞는 것 같아요. 투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원만 해본 것 같아요. 예, 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임의병이 진짜 재밌어요. 투가. 밸런스는 원이 더 맞긴 한데, 투 같은 경우는 그게 돼가지고. 원에서는 프로이센이 공병대를 심을 수 있잖아요. 어, 나한테 근위대 있었네? 그게 좀 드릴까요? 아니요. 거기 그 마을부터 뚫으세요, 일단. 초반에 거기 뚫는 게 중요해. 5분의 공세할게요. 5분의. 저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뭐지? 대포도 넣어야 되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네. 지금 대포 끌수 있는 대포 수레차가 지금 별로 없네요. 님들이에요? 네? 저는 대포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 대포 수레 보내드려요, 수레. 술에 좀 보내주세요. 어! 아씨, 캐스터 맞았다. 폭격 먼저 달리는데요? 아, 여기 일단 있어요. 여기 제가 중포로, 12파운드 포로 일단 쏘고 있을 거예요. 중앙에는 청령 근위대를 배치해가지고 견제를 하고, 우측 끝에는 경보병대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위대 같은 경우는 이따가 로이젠 칠때 그때 한 번에 날릴게요. 어차피 저쪽은 근위대 없으니까 공격적인 의미로는 저희가 좀더 유리할 거라 봅니다. 아, 얘가 렉 걸리는 이유가 얘네 때문이구나. 씨. 아, 근데 언덕이 너무 많아요, 이맵. 어? 뭐지? 저 위에 기병대가 배치된 게 보이네. 2시 방향. 보이십니까? 아, 봤어요. 언덕이. 네, 언덕이. 거기 못 가게 막으려고 저기 계속 지켜놨네. 지나가. 왜안 가? 중앙 로이첸 공세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4파운드 포가 저기 있고, 저 뭐지?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원래 예나 전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프로이센보다 프랑스군이 2.5배 더 많았는데, 여기 맵에서는 프로이센이 좀더 많아요. 우리는 질량으로 승부해야 돼요. 저 로이젠 시가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오오! 씨! 오, 자. 기병대 급습!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경보병대 돼야 돼? 경기병대. 급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 따. 그래도, 부대가 박살난 에헤. 건 아니에요. 예, 부대가 박살난 건 아니에요, 다행히. 전진합니다. 에이, 점점. 전진 배치해가지고 전투 치를게요. 포격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달라나? 해볼게요. 아우, 이 렉이. 저거 보내드릴게요, 저거. 박격포 보내드릴게요. 복사포, 복사포. 아, 이 우측 대포 진짜 느리게 움직이네. 큰일 났다.
기병대. 어, 자투 기병. 네, 기병, 기병. 방진, 방진, 방진. 청년분이 돼요, 어차피 괜찮아요. 웬만해서 도망을 안 가니까. 괜찮습니다. 어. 중앙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위 기병대도 나서야죠. 저쪽 왜 포격을 안 하지? 저쪽이요? 포격하고 있어요 지금. 제 쪽을 안, 제 쪽이 안 하고 있어. 안 떨어져. 어, 오긴 오는구나. 안 쏘는 대포가 있는데? 한탄 쏘려고 저 준비하는 거. 어, 기병. 임쪽 기병. 저쪽이요? 아니 아니요, 그쪽입니다. 아, 내 쪽이구나. 군대를 중앙에 배치해야겠다. 어, 용기병이 있어. 용기병이 왔어요. 마을에다 복사포 날립니다. 네, 지금 시가전을 벌이고 있긴 한데 용기병이 의외로 잘 싸워줬네요. 혹시 기병대 돌격해오거나 그러면 좀 날려주세요. 어, 근데 피해 너무 심하다. 못해야겠다. 씨, 괜히 남겨버려가지고. 전투야, 해체. 대체. 좋아. 점령하기 저기 쉬울라나? 지원병력도 옵니다. 도착합니다. 적 지원병력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도 기병이 있었네? 후하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아직까지 괜찮아요. 김아프랑 아래,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 간 건네. 오케이, 로이즈 지금 마을 박살내고 있어요. 마을은 어차피 점령 그만하니까. 문제가 저 망할 보병대들인데. 용기병을 우측에다. 저 뒤에 대포 쏘세요. 놀고 있는데. 대포 어디 있어요? 아, 나 저 대포 지금 움직이느라 지금 아무도 못 봤네. 침입하는 거 좀 앞에 배치해야겠다. 10분 되면 역공 들어올 수도 있겠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축에 굴복은 제가 막아놨어요. 맨날 안녕하사님 승리하니까 이번 저희도 이깁시다 한번. 저희 일단 우측에 경보병대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꽤 괜찮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맨날 지는 게 아니고 브릭스님이 맨날 지는 거죠. 저는 하고 항상 이겼는데. 아, 그런 식으로 왔어. 요새 연승 행진 중이에요 저는.
어 기병 기병. 네 지금 갔습니다. 아 해치 되겠네. 아씨 큰일났다. 어어 아 중간도 밀렸다. 아 중간 말렸다. 중간 말렸다. 중간 말렸다. 더 원해 드릴게요. 뒤에 있어. 일단은 살짝 후퇴하겠습니다. 저 기병 때문에 너무 말려가지고. 아 뒤쪽에 포병대 엄청 많은데? 저 놀고 있어요. 아 지금 앞에만 신경 쓰다가 후방을 못 보네요. 아 포병대 움직일게요. 제가 포병대 움직일게요. 아 네, 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컨트롤. 일단은 이쪽 라인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11분 됐는데 저기 증원이 안 옵니다. 공세가 안 들어와요. 어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얘들 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좀 빼고 제 쪽으로 역공 올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오 기병 또 들어온다. 기병 아 기병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저 위험한데 너무 기병대가. 그러니까 이제 흉곽 기병까지 몰아드릴까요 아예? 아 네 이게 전선 관리하는 것만 좀 하는 동안 기병 좀 일단 용기병 두. 네. 용기병 두 도착했어요. 네. 저 살짝 후퇴하겠습니다. 지금 병 관리 좀 해야 돼요. 기마포 세 개도 들어왔고. 어 중앙 그리덱! 아니 그러면 흉곽기병 장기병이 이런... 아 저거 아 장기병이 나를 했네. 그러면은 안되겠다. 어떻게 어려운데 이거 지금 상황이. 로이젠 7대 순세적으로 나가야 되나? 예 로이젠 7대 일단 제가 전진 배치해요. 전진 사격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방어병력들은 방진을 펼쳐놓을게요. 나머지들은 그래야겠습니다. 로이젠 일단은 치야 되니까 공세 들어가기 애매하네 진짜. 네, 기병대를 로이젠 좌측 라인으로 좌측에서 제가 공세할게요. 좌측에서 공세하고 그 다음에 보병대들은 로이젠으로 돌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른베르크 고지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뭐지? 어차피 로이즈만 밀면은 분명히 적들 빠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 라인 한쪽 밀어야 돼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요, 제가 밀어야 돼 지금. 돌격. 돌격. 좋아. 자, 후방에 방지 찾았으니까 지금은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 계속 막고 있어야 되는 게 문제네요. 얻어 막고 있어야 되는 게. 어? 저쪽 저 왼쪽으로 병력을 좀 전개시켜 볼까요? 예, 살짝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병력이 좀 모자랐네.
술사 만들죠. 오케이 오케이 집 터뜨린다. 요거 요거 집 터뜨리고 나서 돌기 다시 합니다. 아 지금 기병 들어왔네. 재직결하고 저 좌측으로 밀어넣기에는 병력이 너무 적어요 저. 네 그쪽 병이 적으시니까요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에 머스키티어 제가 좌측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기병 있으시죠 아직? 예 기병이 흉악 기병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로이즈에다가 근위대를 좀 보내야겠다. 근위대를 돌격시켜야 돼. 돌격시켜서 밀어버리고 뒤에 기막고 3개 있는데 그거로 한탄 쏘세요. 예 아 아까웠다 아까웠다. 오 좋아 밀었고 밀었고 기마포 안 쏘고 어차피 적들 저러고 있으니까 돌격 돌격 아 기병 깎아먹긴다 걔. 돌격 후방은 머스키티어가 호위 청탑병 호위 기병대 좌우로 호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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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곡사포 제쪽으로 가져갈게요. 네. 어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충각기면 보낼까요 말까요? 예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냥. 여기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서 막타 좀 차려야 돼. 여기서 여기서 결판 날 것 같아요 상황이. 흉각 기병이 느려 좀. 어 근위 기병대 지금 밀리겠습니다 지금. 아 흉각 기병 지금 밀린다. 아니 용기병 용기병. 적 방진 사이에서 전투를 하니까 전투가 안 돼요. 어 근위 기병 다 죽었다. 씨. 들어가야 들어가 틈으로 들어가죠. 전선 뚫었어 전선 뚫었어. 잡을게요 저 잡을게요 들어가서. 아, 전략이네, 전략이네. 오케이, 오케이. 좌측, 방어, 인진, 인진, 오. 앞에 뚫려져 기병 잡고 있을게요. 후방까지는 안 들어오겠죠, 적들? 이 자취차부터 다 아일라우 후보도 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산 써먹힌다. 쏴! 어, 괜찮아, 괜찮아요? 오, 흉각김 산 써먹혀, 산 써먹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못 빼, 못 빼, 저 흉각기병을. 안 돼. 아, 흉각기만 털렸다. 털렸어요?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앞 이러다 한 3마켓 털렸어요. 아, 아 여기 나 비명을 쓰면 안 돼. 아이고. 아니요 이게 지금 앞뒤로 3마켓이면은 아마 사기력이 너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다 썰렸네. 네, 얼굴이 안 되고 지금.
버티할까 잠깐? 이거 전략이 하는데 이거 계속 밀려요 지금. 아 버티세요. 제가 공세로 들어갈게요. 기병차 역전. 조금 있어요. 있어요? 이만큼 지금 보냈어요 제가. 그래도 사기력은 좋네요. 애들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직 두려워하진 않는데 중앙에서 밀어내버리고 쏴. 사기력을 저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도망가네 이거 봐. 보는데 후퇴하는 거 미치겠다 미치겠어. 우와. 나 근데야. 어? 저 근데 라인을 지금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일단 여기서 제 그거 좀 할게요. 우리 대포 자꾸 내 쪽을 돌리고 있어. 안돼. 우와. 우리 대포 지금 요거 쏘고 있어요. 우리 거 쏘고 있어요. 방어 태세를 갖춰야겠다. 방어 좀. 몽 제네랄. 손실이 컸습니다 솔직히. 기대 하나 있긴 하다. 일단 기병이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중앙 기병 기병 좀 보내드리고 있는 거 다? 어 기병 있어요? 없긴 한데 아 그래도 그쪽 쓰셔야죠. 거기 그리고 공세 펼치지 말고 저랑 전선 유지합시다 일단은. 유지하자면? 예 너무 위험하세요? 등소로 잡아야겠다 저거. 일단 전선 유지하겠습니다. 전선을 라인을 짜고 저 지금 도른베르크까지 후퇴하긴 했어요 적들이. 그래도 저랑 또 병력 나뉘어지면 위험하니까 전선은 이어붙일게요 다시. 혹시 보니까 중앙에는 근위대 계속 배치하고 중앙 외들로 계속 지켜야겠다. 오케이 지금 병력 집결했고 일단 대포를 나열해서 한 번에 쏴버리고 우리 대포 얼마 어디 있죠 정답? 호전력이 7문이 최문인가? 최대. 우리 두 개 먹으면 이겨요? 하나 더 먹으면 이기죠. 아니야 두 개. 아. 저 코앞에 깃발 보이는데 네. 왼쪽에. 그리고 센터에 있는 거. 저거 저 왼쪽에 있는 거 잘 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왼쪽에 있는 거는 근위대 쓰세요. 그 근위대 지금 보내세요. 근위대 저 근위대 없어요 저한테. 아 여기 중앙에. 근위대 이때 근위대 써야 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잘 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니까요. 잘 치면 점령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그거 있었습니까? 박격포? 박격포 다 저한테 있어요. 아, 다 님한테 있으십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박격포가 있어서. 제가 아까 가지고 왔어요. 박격포는 건물 그 뭐였지? 시가지에다가 좀 가격 좀 해주세요. 그걸 반 정도는 부숴놨거든요. 네. 여기 8문이 있네요. 지금 포전력이 8문 있고 중화 저기 그러면 오른쪽 위로 제가 일단은 그 시야 확보를 위해 그것 좀 하겠습니다. 정찰. 아, 중앙 좀 조금 봐주세요. 중앙 신경을 잘 못 쓰니까. 중앙은 제가 신경 쓸게요. 중앙 라인은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어차피 포병대가 여기 좌측에 있어가지고 중앙에 그거다 이거 잠깐 잠깐 세버리네. 시야 확보해봤는데 지금 오른쪽 상태 아 우리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병대가 없는데 깃발이 가까워가지고 잘하면 잘 비워볼 수 있을 것 같아. 저쪽 기병대 어떻게 됐어요? 저쪽 기병대 있어요. 아직 날라댕기고 있습니다. 아, 기병대 제대로 못 먹으면 끝장인데. 이렇게 생겼네요. 배치도가 지금 깃발까지 들어왔어요. 깃발까지. 투캡 들었어요?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잡. 그러면 저도 이제 전진할게요. 됐네요. 전진 시킬까요? 네. 중앙까지만 전진하실까요? 제 쪽으로 기병 왔어요. 이건 다 거기 있어요. 뭐 어디 튀어나온 거야? 저쪽 라인. 측면 조심하세요. 거기 빼앗겨가지고 자극된 것 같아요. 네, 근위대에 안 떴으니까 다 도로 중앙으로 보낼게요. 기병대 혹시 움직이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지금 저 기병대 전부 다 구축한 것 같아요. 제 쪽에 있어요, 기병대. 지금 중앙 먹어야 돼, 중앙 먹어야 돼. 중앙 먹으면 우리가 이기죠. 저 일단 박격포 계속 쏴서 저 건물 좀 다 부셔주세요. 박격포가 명중력이 좋아서 건물 부수는데
아, 흉곽기능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 절대 못 이겨요. 황금 흉곽기능 저거 위험한데 저거 진짜. 근데 왜 안 싸우고 있어? 좋아, 한 번에 1타 2피. 나이스. 자, 괜찮으세요 지금? 좌측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예, 공격할 생각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중앙만 쳐서 먹으면 돼요. 예. 그니대 쓰세요 이미. 쓰셔도 돼요 지금. 어차피 이쪽은 저걸 어떻게 치지 근데? 아, 저 끝에 혹시 우회에서 막 저 기병 들어올까 봐 겁나. 흉곽 기병 아직 살아있어요. 멀칭 살아있어요. 좀 올라갈까요? 그쪽 좌측은 그 가운데 저거 박격포 쏘고 계신가요? 네, 쏘고 있는데 단독으로는 공격 못하겠어요. 어, 박격포 하나 잃었네요? 네, 잃었어요.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동시에요. 저랑 닌 쪽에서 지금 좌측도 지금 뚜둥이 맞고 있어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갑시다. 지금 갈까요? 좌측 지금 폭격을 뚜둥이 맞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지금. 이병 조심하시고. 예. 전선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둘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아, 기병 온다, 기병 온다. 아, 네네네. 중앙센터 방진 잘 붙여놓고 계세요. 아, 저 제가 이쪽에서 어그로는 끌고 있어요 지금. 아, 힘들어. 병력이 너무 몰려있어 저기. 그이대 쓸 수 있어요? 그이대 지금 들어가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그이대 치면은 무조건 기병대가 급습할 거예요. 그이대 치기 전에 제가 이쪽에서 기병대 이쪽으로 어그로 끌어볼게요. 그이대 치면 밀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간대. 큰일 났다 지금. 그냥 빠지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거기가 지금.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 방법 없어,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저 깃발 묶으면 되는데. 이건데 없으니까 이제 공사하자, 공사하자. 아 이런 씨. 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잠시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지지 칩시다. 예? 저희가 졌어요. 지지 칠게요. 아, 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거요? 중앙. 그쪽 깃발에 한 두 부대만 남기고, 다 중앙으로 몰아가지고 기병이랑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샤셀은 제가 200마리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몰빵으로 돌격 가죠?